천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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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왕이란 하늘나라나 중앙조정 중앙조정이 아닌 지상 지상 즉 지방 지방의 왕왕을 의미한다. 특히 고대 중국의 왕인 천자 천자는 천하왕이 된다. 홍범구주 홍범구주 건영왕극 건영왕극 편의 마지막 구절에 천자 장빈 부모일 천하왕이라 하여 천자 천자는 백성들의 부모가 됨으로써 천하왕 천하왕이 된다는 뜻이다. 또 역시 춘추에서 자귀천자 자귀천자라 하여 천자는 봉자 봉자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즉 천자 천자는 대표적인 천하의 왕인 셈이다. 반면 하늘의 왕은 천상왕 천상왕이 된다. 천상의 왕으로는 천재 천재 천왕 천왕 또는 천왕 천왕 천군 천군이 있으며 특히 천군은 천재나 천왕에 의하여 천하 즉 지방에 봉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천자 천자 또한 천재 천재나 천왕 천왕에 의하여 봉해지며 처음 봉해진 이후에는 세습되는 지방자치제후 제후이다. 천하왕 천하왕이 봉하는 제후로 제후는 공우백자남 공우백자남이 되는데 이에 비하여 하늘나라 즉 천국 천국이 천재 천재나 천왕 천왕에 의하여 봉해지는 천하 천하의 왕왕은 각 천공 천공 천우 천우 천백 천백 천자 천자 천남 천남이 된다. 천상의 왕은 천신 천신의 제제를 올릴 권한이 있으나 천하의 왕은 천신 천신에게 직접 제제를 올릴 권한이 없으며 천상의 왕에게 천하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고고할 수 있을 뿐이다. 천군 천군을 제사장이라 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천자 천자가 행하는 봉선 봉선은 제천의식 제천의식이 아니라 천상의 왕에게 고고하는 천자 천자의 즉위의식 즉위의식에 해당하는 것이다.